딱 커피 한 잔 생각이 나는 날씨. 로스팅한 원두를 소비자에게 전하기 위해 일일이 소포장을 했는데요. 어떤 곳으로 주로 판매가 되나요? 커피 전문점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보낼 때는 1kg 단위로 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게 되고요. 드립백 형태로 손님들이 드실 수 있는 구조로 8개씩 해서 상품화해서 나가는 거죠. 매일 고정 판매처와 입소문을 타고 주문하는 소비자들까지 주문량이 급증했다는데 원두 판매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원두 그리고 도소매 납품으로 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원두 도소매 판매로 연매출 5억 원! 택배 물량을 보내고 창고를 나서는 부자농부. 이제 좀 한가해지나 했더니 급히 차에 올라 이동을 합니다. 부자농부, 어디 가세요? 서둘러 부자농부가 도착한 곳은 카페? 직접 원두를 납품하러 가신 건가요? 아니면 커피 부자농부도 커피 한잔 하면서 쉬러 오셨을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런데 다짜고짜 겉옷을 벗는 부자농부. 아니 앞치마까지 입었습니다. 부자농부 투잡하세요? 지금 컵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컵 테스트요? 자, 해봅시다. 문세. 컵 테스트란 컵의 안전도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한 원두의 품질과 맛을 감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품이 있는 테스트 과정. 맛도 감정해보는데 품위는 어디 가고 왜 그렇게 드세요? 커피 반, 공기 반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입안에 스프레이하듯이 공기와 같이 땡기면서 입 천장 쪽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아로마 분리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먹었을 때 커피가 조금 진하다, 너무 다크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오늘 좀 되게 부드럽다고, 로스팅 자체가. 한 며칠 비가 온다 그러거든. 비가 오게 되면 가스 나가는 게 좀 틀리더라고. 날짜 체크해서 가스를 어느 정도 빼고 지금 했으면 좋겠고. 커피의 맛을 입히고 가공을 하면서 상품성이 있게 판매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워서 저도 차 대표님 같은 커피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치마를 벗고 농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부자농부. 그런데 농장이 아닌 바 의자에 앉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어때? 괜찮아? 다친 게 매일 걱정인데? 응? 다친 손가락으로 일하는 모습을 안쓰러워하는군요. 누구실까요? 한인 되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 매장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아까 그 쪽지 전해준 그분? 바리스타셨군요. 게다가 국제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는 국가대표 바리스타입니다. 국가대표가 내려주는 국내산 원두. 어우, 명품이 따로 없네요. 실력이 춥진 않았어. 그 맛은 어떨까요? 역시 좋은 원두 생산자와 최상의 맛을 끌어올리는 바리스타의 합작품입니다. 커피를 좀 색다르게 드시는 건 알았지만 이번에 또 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4 TDS 정도를 맞춰드리면 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농도를 맞춰서 드시게. 얼음 같은 경우는 이 아로마를 좀 고정해서 드시고 싶을 때
얼음을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얼음을 같이 드리는 거죠. 손님의 개인 취향에 맞춰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거. 처음엔 좀 낯설어하지만 똑같이 맞춰진 농도가 아니라 직접 농도를 조율할 수가 있어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하는군요. 과일향이 좀 있으면서 산미가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상큼한 느낌이 지금 뭐 봄 계절하고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페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카페 운영으로 연매출 5억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카페 운영으로 연매출 5억 원!